사건의 이면을 읽고 뉴스의 맥을 짚는 방송 시사인 팟캐스트 시사인싸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사인 팟캐스트 시사인싸 진행을 맡은 시사인 독자 대표 최강기입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팟빵, 파티 그리고 파프리카 등에 업로드하고 있고요. 이 차근차근 구독자가 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건 차근차근이네요, 여러분. 많이 좀 좋아해 주셔서 쭉쭉쭉쭉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뭐 구독, 알람, 그리고 좋아요 여러분 많이 많이 눌러주십시오. 댓글을 읽어드릴 텐데요. 아직 뭐 얼마 없는데 박현주님께서 598호 읽다가 독자와의 수다에서 시사인 팟캐스트 있다는 걸 알았네요. 자주 들을게요. 이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박현주님 고맙습니다. 끼리코님께서는요. 최강기님의 진행과 뉴스공장으로 익숙한 김은지 기자 덕분에 더 반가웠습니다. 늘 좋은 기사 고맙습니다. 정말 좋은 것만 이렇게 골라왔는데요. 사실은요. 진행자가 좀 상식이 있었으면 상식이 더 그 풍부했으면 말씀을. 좋겠다 이러니 완전 무식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기 저도 배우려고 온 거니까요. 너무 좀 여러분 저기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 바랍니다. 바람의 순님께서는요. 시사인을 이제 파크에서 들을 수 있어 너무 좋습니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나키즘님께서는요. 축하합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네요. 팟빵에서 제공하는 청취자 데이터를 보니까 해외에서도 듣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베트남, 미국, 여긴 이해가 되는데요. 파나마에서 누가 듣는지 꼭 저에게 댓글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타이에서도 듣고요. 이렇게 멀리 타국에서 듣는 분들 계셔서 정말 힘이 됩니다. 게시판에 정말 많은 글 남겨주시고 특히 파나마에 계신 분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개인적인 선물이라도 꼭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저와 함께 이 시사 픽픽 진행해 주실 또 세 분을 오셨습니다. 아침마다 뉴스를 브리핑하는 뉴스 요정 김은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침 목소리네요. 시사인 팟캐스트를 도맡아 하는 시사인 팟캐스트 마타리 윤원선 온라인 에디터도 함께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윤원선입니다. 네, 따라하네요. 외로워도 쫓겨나도 나는 취재할래. 캔디 기자 말고 삐삐 기자로 통하는 우리 김현희 기자. 지난주에 안 왔는데 반가워요. 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연희입니다. 네, 그래요. 정말 잠에서 막 깬 목소리예요. 네. 세 명이 좀 이렇게 비슷비슷하면서도 음성이 좀 굉장히 개성이 있어요. 그렇죠? 좀 한 서너 번 하니까 좀 익숙하시죠? 어때요? 말을 해야지. 이게 익숙하지 않다는 거야. 왜 아직 멀었어요, 저희. 그러니까. 네, 아직 멀었어요. 정말 우리가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 사람들이 수다스러울 때 제가 좀 그만두는 상식이 없는 제가 그만두는. 수다 떨면 안 되겠네요. 그래요. 자, 이번 주 시사인에 실린 기사를 기자들이 직접 추천합니다. 시사인에 실린 뉴스를 갖고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자, 시사 픽픽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어떤 걸 준비했을까요? 네, 2차 북미정상회담 관련된 뉴스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그렇죠, 네, 이번 주 시사인 커버 스토리입니다. 정말 너무 이게 허탈해가지고 그 기대가 큰 만큼 그 공허함도 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3.1절 있었고 그 대통령의 그 100주년이기도 했기 때문에요. 그 얘기를 듣는데 큰 메시지가 있었는데 엄청 진짜 뭐랄까 착잡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더라고요. 그 2차 북미정상회담 뭐 결렬된 거 알지만 한번 쭉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그러니까 진짜 말씀처럼 상상도 못했던 장면이 벌어졌다라고 네. 할 수 있는데 지난주에 분명히 스몰 딜이든 빅 딜이든 그렇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만난다라는 게 의미 있다라고 했는데요. 네. 결과적으로 굉장히 민망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합의문조차 나오지 않고 정상이 헤어졌기 때문에 정말 역사에 이런 일이 있었냐라고 할 정도의 일들이 있었는데요. 물론 아이슬란드에서는 있었던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고르바초프 그리고 이제 레이건 대통령이 실제로 네. 만났을 때 그렇게 별 결과 없이 헤어졌다가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해빙 보도가 왔다라고 하는데요. 네네. 하지만 아주 드문 일이긴 하죠. 그렇죠. 사실 정상이 만나서 대화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밑에 실무자들이 모든 내용들을 세팅해놓고 정상은 거기서 악수하고 사인하는 정도 일이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거기서 단판을 지울지는 아무도 몰랐던 건데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내용 없이 헤어졌다. 빅딜, 스몰딜이 아니라 노딜이다. 이런 평가를 언론들이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예전 같으면 그런 일이 있고 나면
굉장히 그 전국이 확 냉각이 되면서 그 불안감과 긴장감이 극도로 고조가 되는데 이번에는 좀 허탈하고 어떤 건지 이렇게 좀 굉장히 그 긴장 상태가 극도로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좀 그렇죠. 예외적인 네, 정말 것 같아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정상 간의 협상이 결렬됐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뉴스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렇죠. 전국이 막 냉각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게 깨지면서도요.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김정은 위원장도 모두 이 상황이 유지되길 바란다라는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요. 이게 확 뒤로 돌아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한 시간 동안 기자회견하면서도 북한을 비난하기보다는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의미 있는 메시지들을 많이 내놨었고요. 네. 거기다가 한미군사훈련이 북한이 가장 예민해하는 이슈인데 그걸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면들도 이슈 관리라는 차원에서 당장 냉각이 되지 않았다라는 증거로 볼 수 있고요. 게다가 북한도 사실은 과거의 패턴들을 보면 협상이 깨졌을 때 굉장히 센 말들을 내놓습니다. 그렇죠. 순 우리말로서 정말 할 수 있는 가장 그러니까요. 센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상대방을 아주 네. 통쾌하다 못해 섬찟한 이야기들. 네, 특히 뭐 일본 이런 데에 대해서는 그렇죠. 아주 센 말들을 내뱉기도 하는데요. 난 그런 얘기들이 되게 속이 시원해요. 예, 뭐 그러면 됐죠. 하지만 사실은 이런 상황이 잘 관리되길 바라는 네.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마조마했었는데 그래요. 북한이 자존심이 상해서라도 센 말을 내세울지 않을까 싶었는데 다행히 건설적인 대화가 이어졌으면 좋겠다 메시지를 냈고요. 그렇죠. 게다가 정말 북한으로서는 볼 수 없었던 장면. 새벽에 갑자기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게다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질의응답까지 받았어요. 기자들과. 정말 전혀 없던 장면들이고요. 진짜 처음 보는 장면이었어요. 그래. 그렇죠. 북한이 기자회견 하는 거. 아니 정말 사실은 기자들로서도 정말 경험할 수 없는 이야기들의 네, 네, 역사의 한 가운데 그렇죠. 있는 건데요. 그 시간이 12시 40분인가 그랬잖아요. 네. 새벽. 베트남 시간으로 그랬었고요. 사실 한국 시간으로 따지면 새벽 2, 3시 정도였기 와, 때문에. 네. 근데 보통 왜 그런 시간을 택할까요? 그때 이제 신기하네요. 아무래도 그때 협상이 결렬됐던 게 베트남 시간으로 4, 5시 정도였었는데 이미 그것도 떠나고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했을 거다라는 네, 게 있고요. 그런데. 게다가 또 미국 시간을 고려했을 그쵸, 거라는 분석도 있어요. 네. 아. 미국이 그때 이제 오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한테 내세우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더 잘 보일 수 있는 시간을 택했다라는 그렇죠. 것도 있죠. 그러니까 저도 이 그날 이제 회담이 결렬되고 나서 아, 참 그 술이 땡기더라고요. 이게 뭐냐. 트럼프가 막 기자회견 하면서 김정은한테 로켓맨이라고 하기도 그렇죠. 하고 엄청난 발언들을 막 쏟아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북한의 동포들까지 생각할 정도가 된 걸 보면 정말 많이 관계가 달라지긴 했나 봐요. 마타리도 좀 달라진 거예요. 동포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제 1년 사이에 정말 가까워졌다는 그런 느낌이 맞아요. 받게 되고요. 진짜 평화와 어떤 그런 그 번영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사인의 그 우리 또 그 전문 기자 남문희 기자가 있잖아요. 남문희 기자는 이번 회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그 평가하시던가요? 좀 시작 전부터 불안했던 지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게 뭐죠? 시작할 땐 좋아 보였는데 오전 그 기자회견 할 때랑 보니까 그렇죠. 27일 전 상황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아. 이제 비건 대표가 북한을까지 날아가서 같이 실무 협상을 했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애초라면 원래 판문점에서 서로 협상을 하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북한 쪽에서 틀어서 평양에서 만났다라는 거죠. 원래라면 그게 되게 좋은 시그널이라고 대충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평양까지 가서 빠르게 실무 협상을 진행해서 일종의 탑다운 방식 내려올 수도 있겠다라는 네. 예측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비건 대표가 북한 쪽 요구에 끌려다녔다라는 증거로 오히려 남문희 기자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아. 그때부터 서로의 협상안들이 굉장히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결과적으로 북한이 협상에 우위에 섰다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패를 까보니까 아예 트럼프가 노딜을 선언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에게 나쁜 결과가 나왔다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딱 그 상황만 그 하노이에 있을 때 오전에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서 특히 오전 상황에 너무 취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그렇죠. 예. 난 종전 선언되는 줄 알고 막. 산책도 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이렇게 부드러운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었는데요. 예. 정말 그러니까 소위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게 정말 단판으로 지어진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정말 그 자리에서 단판을 지었나 봐요. 그렇구나. 그러다가 거래의 달인이라고 스스로 말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정상회담까지 올라온 의제를 박차고 나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아 이럴 거면 하지 않겠다라고 사실 나가버린 거니까요. 그런 결과를 북한 쪽에서도 예측을 못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까 그 예. 말씀하신 대로 북한 측은 협상에서 굉장히 우위를 점했다라는 그런 속내가 그렇죠. 너무 예. 드러났던 것 같네요. 네, 하여간 이 그 북미 간의 정상회담 하노이에서는 결렬이 되었지만 앞으로가
정말 중요하게 됐어요. 앞으로의 관계나 이런 그 회담과 관련한 기대는 어떻게 가져야 될까요? 네, 우선은 데드라인에 대해서는 올해 4월 안까지는 접점 찾아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네. 남문희 기자 기사에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미 대선과 관련되어 있는 일정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네. 당장의 접점을 찾고 실무 협상이 돌아가지 않으면 미국의 어떤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라는 불안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4월까지는 사실 얼마 안 남은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그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사실 어떤 식으로 중재가 될지는 지금 저 같은 평범한 사람으로서는 상상하기 쉽지가 않은데요. 이제 결국 그게 지도자의 몫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은지 씨가 평범하면 우리는 정말 상상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실무를 해보지 않은 전혀 사실 디테일을 알지 못 기자라고 하는 게 일종의 그래요. 아주 일부만 보고 보도할 수밖에 없는 면들이 또 외교 한 번 더 심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지금 하여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말 무정차로 힘차게 쉬지도 않고 평양을 향해서 달려갔는데 그 평양 내부에 이제 지도부하고 이 문제에 관해서 이제 또 많이 상의도 하고 이럴 텐데요. 그 좀 지치지 않고 그 최선희 외무상이 막 지치고 이제 뭐 좀 생각이 다른 것 같다, 달라진 것 같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또 덜커덕 덜커덕 했는데 예. 그 이야기에 대해서도 남문희 기자가 좀 분석을 예. 하는데요. 그 이야기가 뭐 물론 국무위원장의 어떤 헛걸음을 망친 거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내부적으로 이 실무협상 세팅을 제대로 못한 누군가를 저격하는 말일 수도 있다. 아. 그래서 돌아가서는 누군가의 책임을 묻는 워딩으로서 활용될 수 있다라는 거죠. 아. 그 지도자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무언가를 했는데 크게 면을 망친 거에 있어서는 실무협상을 잘못한 거다라는 차원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는 지적인데요. 물론 이후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렇군요. 예. 무정차로 달리는 저 기차가 종착역에 도착해서 또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어쨌든 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참 커졌어요. 중재자로서. 그래서 정말 사실은 그 하노이 협상을 할 때도 너무 우리의 역할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종전선언 자체도 이게 의제가 북미 간에 이루어지니까 사실 전 좀 개인적으로 좀 씁쓸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좀 더 열린 공간도 마련된 것 같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여유 있게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취재 좀 열심히 해주시고 남문희 기자도 한번 나오라고 그러세요. 네. 오셔서 사실은 이야기를 해야 될 정도로 아주 긴 기사이거든요. 네. 커버스토리 기사를 꼼꼼하게 보시되 또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요. 댓글 남겨주시면 남 기자님 모시기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자연스럽게 섭외까지 여기서. 잘했어요. 네. 손석희 앵커, 주진우 기자, 박상규 기자 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국내외 저널리즘을 대표하는 이들은 왜 탐사 저널리즘을 강조할까요? 디지털의 현란함과 가짜뉴스가 넘쳐나는 요즘, 진실을 향한 탐사가 계속돼야 한다고 믿는 시민들에게 건넬 책이 나왔습니다. 저널리즘 에세이, 저널리즘의 신, 지금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탐사 보도의 가치를 지키며 새 실험을 마다하지 않는 아시아와 유럽 언론사 이야기도 담았습니다. 책은 무지 흥미롭대요. 지난주에 출장을 다녀왔던 김현희 기자.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네, 저는 충청남도 당진에 다녀왔는데요. 당진이요? 당진에 네. 뭐 할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이 있었죠? 아마 기억을 조금 더듬어 보시면은 떠오르실 텐데 그 2월 20일에 네. 현대제철 당진 공장에서 또다시 맞아요. 사망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맞아요. 네, 있었어요. 네. 네. 근데 그게 아마 기억에 더 남으셨을 이유가 그 지난해 12월에 또 안타깝게 그 당진 가까이에 있는 태안에서 화력발전소에서 김용균 씨가 그때 컨테이너 벨트에서 그렇죠. 작업을 하시다가 협착사고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김용균 씨도 하청업체 직원이었고 근데 이번에 돌아가신 분도 비슷한 상황인데요. 그 당진 공장에 CG9의 원료 공정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트랜스퍼 타워라고 해서 그 부두에서 하역한 그 원료들을 이제 컨테이너 벨트에 여러 곳에 이제 분류를 해가지고 싣고 나르는 그래서 트랜스퍼 타워 한송탑이라고 하는데 예. 거기서 유지보수 작업을 하다가 근데 그 유지보수 작업을 하는 컨베이어 벨트 자체는 멈춰 있었는데 네. 거기에 있던 나머지 4개의 컨베이어 벨트는 돌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부품을 가지고 돌아오다가 옆에 있던 컨베이어 벨트에서 사고를 당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목숨을 예.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있어서. 아니 근데 사실 그 김영균 씨가 세상을 떠나고 굉장히 우려 끝에 그 어머니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그렇죠. 마음을 모아서 네네. 지금 이제 겨우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이 됐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은 있지 않을 거라고 그래도 좀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무비 개정 되자마자 사실은 이런 또 불상사가 빚어진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일명 김용균법이라고 불리는 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근데 그 김용균법에 따르면은 이번 사고에 대해서 원청인 현대제철 당진 공장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제 개정 산안법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63조인데 거기서 하청업체 직원이 원청의 사업자에서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산업재해를 당하게 되면은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원청은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조치들을 해야 되게 돼 있어요. 네네. 근데 다만 문제가 뭐냐면은 이 법을 개정하면서 1년간 유예 기간을 뒀기 때문에 이게 기억하시겠지만 올해 1월에 통과된 법이잖아요. 네. 그래서 시행이 지금 2020년 1월 16일부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고가 김용균법에 바로 적용을 받지는 못하는 상황이에요. 아 근데 듣기만 해도 안타깝고 진짜 화도 나고. 근데 제가 이렇게 쭉 관련된 기사도 보고 하니까 이 현대제철 당진 공장에서 이제 이 산재 사망 사고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그래서 일명 뭐 이게 죽음의 공장이다 막 이런 얘기까지 들린다는 라고 하던데요. 그 사실 좀 무시무시한 명칭이긴 한데.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럴만한 게 이번에 돌아가신 분이 지금 민주노총 금속노조 집계에 따르면은 2007년부터 해서 일하다가 돌아가신 분 중에서는 35번째로 사망을 하신 겁니다. 참. 그러면 거의 1년에 몇 명이나 지금 벌써요? 3명 정도. 한 3명 정도 되는 거고 뭐 2013년 같은 경우에는 10분이 돌아가신 해도 있고요. 근데 그 더 뭐 놀라운 것은 이 35명 중에서 29명이 하청업체 소속, 그러니까 비정규직 노동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위험의 외주화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게 정말 단적으로 드러나는 사업장이 이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 그 참 이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어려운 일일수록 다 보면 거기서 저 사람은 네, 비정규직이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 위험을 외주화라는 게 컨테이너 벨트 앞에 있는 사람들은 다 비정규직이고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뭐 정규직. 그러니까 예전에 KT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전봇대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은 다 비정규직이고 아래 있는 사람들은 정규직이고. 아 근데 진짜 이런 일들이 어떻게 계속 이렇게 있는지 참. 아니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죽고 지금 한 해에는 10명이나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아니 이게 이렇게 예방이 안 되고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도대체 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제가 가서 보니까 그 제철소가 굉장히 기본적으로 위험한 작업장이더라고요. 네네. 왜냐하면은 철강 제품을 다루는데 이게 기본이 한 70톤, 80톤, 100톤 이렇게 되는 중량물들이라서 사실은 그러니까 작업장 환경 자체가 안전에 굉장히 각별하게 유의해서 조성이 돼야 되는데 네. 사실 현실은 정반대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갔던 게 거기서 일하시는 하청업체 노동자분들의 말씀을 직접 들어보려고 갔었는데 네. 그분들 말씀이 되게 비현실적으로 들릴 정도로 사실 아 이런 곳에서 어떻게 매일 일을 하나 싶었는데 그 일례로 들었던 것을 몇 개를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그 워낙 제품들이 무거우니까 이거를 사람이 들지를 못하고 대부분 모든 제품들을 크레인에 케이블 줄로 달아서 이렇게 이동을 한대요. 네. 근데 그런 케이블에 달려가던 철강 제품이 바로 옆에서 떨어진다든지 아니면은 그 케이블이 앞에 지나가던 사람을 못 보고 치어서 바로 눈앞에서 사람이 죽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작업 시간에 바쁘게 작업을 하다가 잔여 유압류를 다 제거를 하지 못해서 용접을 하다가 화재가 나서 불을 끈다든지 이런 게 그냥 뭐 어쩌다 이런 한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분들한테는 매일매일 일하는 그 작업장에서 매일같이 마주하는 일상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때 저는 그 김용균 씨 어머니를 쭉 보면서 그분이 인터뷰하시는 거 그분이 거리에서 발언하시는 거 이렇게 쭉 듣고 살펴보면서 참 느꼈던 게 그러니까 어머니 마음을 이제 떠나서 가족들이나 당사 일하시는 분들은 이게 국가 기관 산업 아니에요, 일종의 보면.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훨씬 더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고 또 현대제철이나 이런 데이기 때문에 훨씬 더 여러 가지로 안전이나 뭐 이런 것들을 책임져 줄 거라고 다 믿는데 오히려 거기서 지금 뒤통수를 맞고
거기서 목숨을 잃게 되고 이러니 얼마나 황망, 그러니 다른 곳은 어떡하겠냐라는 생각마저 들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정말 그 제철소를 저는 처음 가봤는데 네. 되게 놀랐던 게 정말로 그 공장이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규모가 어떻게 되냐면은 여의도의 2.5배라고 할 정도로 네. 그래서 뭐 문과 문 사이를 이동할 때는 택시를 타고 다니지 않으면은 이동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규모의 공장이고 그 공장이 밖에서 보면은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설비 같은 게 정말 최신식이고 아 이렇게 거대한 그 공장을 기술로 돌리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안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생산을 위한 기술들이었던 거지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술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공장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지가 진짜 보여지는 거죠.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것, 일하는 사람들이 정말 보람을 이렇게 일터가 아니라 그 생산의 또 다른 부속품처럼 되어버린 그런 현장이고. 아, 그런데 취재가면 진짜 굉장히 좀 현장에 목격하게 되면 마음이 좀 다르겠어요. 취재를 이렇게 냉정하게 해야 되지만 마음이 좀 울컥울컥하겠어요. 진짜 두렵기도 하고. 네네. 근데 그 제가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너무 비현실적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뭐 슬프고 막 화가 나고 이런 것보다 아 어떻게 아직도 그런 그렇죠. 환경에서 사람이 일을 할까 싶었고 사실은 그 사고난 현장에 직접 들어가 보고 싶었는데 거기 제철소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국가 기반 네. 시설이라 가지고 사실 안에 들어가지를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진도 몰래 찍고 왔어요. 역시 삐삐 기자님.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제가 사진을 찍은 건 아니고 같이 네. 간 네, 사진 기자라. 뻗치기 기대기 위해서 몰래 촬영까지. 네. 다시는 진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라고 목 놓아 얘기하고 눈물을 흘리고 정말 피를 토하고 싸우는 분들도 계신데 정말 정말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희 기자 이제 저기 빠지지 말고 출장은 비태 기자 좀 시켜야 이제 국가 기반 시설 2급이라는 정보도 좀 알려주면서 얘기하면 아 다음. 제가 출장 한번 가니까 차영석 선배가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오시더라고요. 야심 기자더라고요. 네, 깜짝 놀랐어요. 네. 엄청 준비하셨더라고요. 대단하시더라고요. 저도 약간 든든했어요. 뭐야 지금 자리가 위태로워요. 네 빠지지 마세요. 네 자 우리 마타리는 어떤 걸 준비했어요? 예, 제가 소개해드릴 시사인 이번 호 기사는요. 네. 장혜로 기자의 기사인데요. 제목이 낙태죄 폐지로 여성의 몸 잠금 해제입니다. 예, 그 장혜로 기자는 페미니즘 그리고 여성 인권이라는 주제에 있어서 거의 저희 시사인의 대표 기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주 중요한 이슈죠, 이것도. 예, 예. 네. 아주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오고 해당 주제 관련해서 이제 기사도 굉장히 꾸준히 써왔어요. 네. 그래서 이번 기사에서도 대한민국에서 낙태죄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그리고 현재 낙태죄와 관련해서 어떤 쟁점이 있는지 친절하게 아주 잘 써주셨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현재 이제 대한민국에서 낙태는 불법이라는 거죠? 예, 현재는 불법이 맞고요. 네. 형법 제269조와 297조에 의해서 그러니까 임신 중지, 그 흔히 우리가 낙태라고 부르는 네. 인공 임신 중절과 그러니까 그 시술을 받은 본인과 이를 조력하는 의료인 모두가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게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강간으로 인해서 임신이 되었거나 혹은 그 아이가 유전학적으로 장애가 있다거나 이런 여부들을 입증해야지만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그 아까 이제 그게 이제 뭐 인공 임신 중절 뭐 네. 일명 낙태라고 네네네. 하잖아요. 이 시술이 그 시행되어 온 것도 계속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저희가 이렇게 쉬쉬하지만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인 거잖아요. 네. 이게 사실은 1953년에 저희 나라가 형법이 제정이 됐는데 제정과 동시에 인공 임신 중지는 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었어요. 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자행이 되어 왔죠. 이게 이제 어떻게 자행이 됐는가 하면 1961년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일부로 이제 가족 계획 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옛날 그림 포스터 보면 이제 맞아요. 뭐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이 가족 계획 사업의 일환인데 이 사업이 종료되기까지 낙태를 적극적으로 묵인해온 게 사실입니다. 저도 이 장희루 기자의 이번 기사를 읽으면서 처음 알게 된 건데 이 버스에다가 의료진들을 싣고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이 버스 안에는 텔레비전 같은 게 달려 있어서 네. 가족 계획을 철저히 해야 하는 이유라던가 뭐 이런 그런 선전물들이 계속해서 방영되는 그런 버스를 전국 방방곡곡에 타고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가족 계획 사업에 대해서 전파를 했대요. 그걸 낙태버스라고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굉장히 충격적이죠. 잘 모르시죠? 저는 알아요. 오신 적 있으신 건가요? 그러니까 낙태버스를? 예, 남자들은 그런 데 가서 그 저기 수술 있죠. 정관 수술도 맞고고 그 여성분들 예전에는 애를 저희 친구들 때만 해도 저도 네 뭐 다섯 여섯 이렇게 엄청 낳거든요. 근데 네, 네. 제가 한 중학교 좀 지나니까 갑자기 막 둘만 낳고 막 하나만 낳고 막 예, 많은 친구들 많은 게 친구들이 이제 형제들 자매 많은 게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 저희 어머니도 그랬고 진짜 그런 실제로 많이 있었어요. 네, 네, 그런 버스 네, 있었어요. 네, 그럼 아, 사실 그렇죠. 법을 바꿔야 될 문제인 건데 이렇게 법이 있으면서 공공연하게 국가가 낙태를 종용하는 거는 좀 현실과 법의 모순과 괴리가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지금 이 낙태죄가 요즘 다시 이제 이슈가 되고 낙태죄 뭐 고발의 목소리가 되게 커지고 있잖아요. 여성계를 중심으로 해서. 예, 이게 국가에서 네. 암암리에 낙태 시술이 일어나고 있는 거를 묵인해 왔었는데 다시 이제 낙태죄를 고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이 네. 2010년도의 일인데 이때 프로라이트 의사회가 낙태 고발 전국을 주도를 했었어요.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거는 이 움직임이 당시에 저출생 문제 해결에 골몰했던 국가의 이해관계에 얽혀있다는 점이 아주 흥미로운데요. 2009년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 직속의 미래기획위원회가 저출생의 원인 중 하나로 이 인공임신 중지를 지목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것이 방금 김은지 기자도 말씀을 했지만 어쩔 때는 아이가 너무 많이 태어나니까 인공임신 중지를 묵인하고 심지어 강요까지도 하다가 네. 이제는 또 아이가 너무 안 태어난다고 하니까 이제는 불법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야말로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여성의 몸이 도구화되는 현실을 그렇죠.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이 여성이 여성 스스로 자기 인권, 자기 권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진짜 필요에 의해서 여성의 네. 몸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게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여간 이 낙태죄와 관련해서 앞으로도 이게 그 헌법재판소에 이게 지금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네. 2012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이 낙태죄가 합헌 선고를 받았었는데 네. 7년 만에 지금 이제 다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군요. 근데 이게 워낙 논란인 사안이기 때문에 재판관 전원이 합헌으로 일치가 되거나 혹은 전원이 위헌으로 이렇게 될 가능성은 사실상 별로 없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점쳐지는 것은 법의 적용 범위를 축소시켜서 위헌성을 제거하는 방식인 한정위원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낙태죄 부분에서 한정위원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이제 가장 확률이 높은 것은 임신기간 전체에서 낙태죄가 뭐 위헌이다 합헌이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임신기간을 세 개로 나누는 거죠. 초기, 중기, 후기 이렇게 나누어서 1주에서 12주, 그러니까 임신 초기에는 임신 중지를 허용할 수도 있지 않겠냐 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여간 헌법재판소의 또 결정 또 주목해봐야 되고요. 다음 뉴스, 다음 또 그 뉴스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사인이 선정한 시사 픽픽픽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말씀드린 대로 관심 있는 기사가 시사인에 잔뜩 수록되어 있으니까요. 더 구체적인 내용은 시사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발로 뛰었던 여러 기자들 다시 한번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도 또 유익한 기사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사 픽픽픽. 픽픽픽. 픽픽픽.